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명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살기 좋은 화성시 아동 친화 도시를 설계하고 아동들이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성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출생아 수에 이어 아동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만 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화성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일까요? 2007년 안양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등 유사 사건이 잇따르자 아동 대상의 범죄를 막기 위하여 이듬해 아동보호구역의 의무 지정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나 유괴,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 학교나 공원 등 주변에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로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 CCTV를 설치하도록 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화성시 아동보호구역은 단 한 군데에도 찾아볼 수 없을까요? 2017년 6월에 시행된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아동환경안전망 등의 구축을 위해 아동범죄 예방 및 아동보호구역 확대 등 아동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유치원, 공원 등 반경 500m까지 설치할 수 있고 학교장이나 시설장이 신청하면 각 지자체에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화성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은 192개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지정구역에는 CCTV 설치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안전보호인력의 추가 배치도 가능합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 현황으로 서울 광진구, 노원구, 영등포구, 경기 부천시, 인천 남동구 등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아동보호구역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아동안전을 위한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진입으로 우리 화성 시민들은 놀라고 분개하며 현재도 불안에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여 미터 남짓 초등학교와도 직선거리로 400m 거리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에 하루하루를 극심한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동보호구역 신속 지정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이유입니다. 반대 아동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취약한 곳을 지정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 화성시 관내에도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 주시길 강곡히 요청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동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취약한 곳을 전수조사하여 아동보호구역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아동보호구역을 신속하게 지정해 20만 아동들이 사회의 주체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날로 증가하는 범죄로부터 쉽게 노출되어지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에 따른 자치규범을 마련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